다리가 그렇게 전후가 되면서 내가 조금 볼을 치고 들어가는 상황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세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후, 제자리 들어가고 아니면 하고 이쪽에 왔어. 그럼 왼발 전, 그지? 전, 제자리 연결, 그러면 땅. 자, 준비, 카트 준비. 카트 하고 제자리 가서 하나 땡겨. 그 다음에 들어와. 그 다음에 딱 걸어봐. 자, 카트. 자, 화쪽으로 걸어. 자, 다시 화쪽으로 걸어. 하나, 들어와. 그 다음에 들어와. 제자리 하고, 땡기고, 그 다음에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땡겼으니까 내가 땡겨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땡기고 살짝 나갔어야지. 그지? 거꾸로, 뒤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들어왔지? 다시 제자리에 섰다. 다시. 하나,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다시. 하나, 땅, 쭉.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가,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다리를 11자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파워풀이라는 것보다는 연결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시 해주고,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거는 상대가 띄운다는 뜻이야. 혹시 그러면은 약간 저는 좀 지키고 있는 편이니까 지키고 있다가 좀더 세게 걸고 싶으면 치고 한번 살짝 물러나서 들어가야지.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나갔다가. 그래서 원래 백사이드에서도 돌아설 때 보면, 자, 이렇게 이 자리잖아. 지금 쇼트 자리.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빠른 타점이잖아. 근데 원래 세게 칠 때는 백스텝을 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야. 약간 공간 확보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 계속 11자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했으면 좀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고 또 다시 11자 잡아주고 연결 가고 또 떴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지. 다시. 하나. 들어와. 그 다음에 쭉. 그렇지. 좋았어. 하나. 그리고, 어이씨. 다시. 하나. 쭉. 오우, 센데. 예, 좋아. 하나, 쭉, 그렇지. 공이 좀 세져잖아, 지금. 못 받겠냐? 쭉, 쭉, 그래. 그리고, 쭉, 쭉, 그래. 이거를 굳이 늦출 이유가 없는 공이라고. 그러니까 자리만 잡고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카운터 치기가 좋은 공이잖아.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야. 들어갔으면, 상대가 띄우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갔다 띄운 액으로 나올 수 있지만 상대가 그냥 바로 받았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버려. 혹시 나가는 스텝은 어떻게 나가요? 싸삭. 하면서 야, 내가 땅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나가면서 걸 때가 있고 근데 땅 하고 나가주는 게 좋지. 얘 왼발을 밀어주는 거지. 하고 왼발을 뒤로 밀어주는 거지. 저는 하고 오른발로 미는 느낌. 그냥 힘이 안 받아 그러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간 상태에서 왼발이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그래도 멀리 쭉, 쭉. 그렇지. 알았어. 하나, 들어, 쭉, 쭉. 그렇지. 벌어지면 안 돼. 이제 쭉쭉쭉 그렇지. 예를 들어서 땡길 때 보면 이제 이쪽으로 네가 하드라이브를 땡겼다고 쳐자. 네, 하드라이브 걸어봐. 내가 이렇게 받았어. 그지? 자, 준비. 자, 이렇게 줄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세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가 안 나온다니까. 하고 뒤로 가. 이것도 걸고, 가도 되고 걸면 가도 되고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라고. 이로 빠질 때는 가운데로 빠지는 거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 빠질 때는 이제 오른발이 이렇게 땡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땡겼어? 이쪽에서 일로 갈 때는 오른발이 밀어줘야지. 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로 줘봐. 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세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정체되어 있는 자세에서.
근데 여기서 아예 쭉 빠지면 이렇게 뚝 들어갈 수 있잖아. 오히려 더 이렇게 천천히 치더라도 자리를 잡고 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그냥 이렇게 칠 수 있잖아. 근데 붙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야? 쇼트 데일로 봐. 내가 좀 팍 걸었어. 빨리 왔단 말이야. 땅. 이런 상황이지. 지키고 있는 거. 하, 아까 똑같이. 그래, 어? 쭉 빠져, 뒤로. 다시. 거기서 무리 가지 말고 자리를 잡았으면 연결이잖아. 아, 쭉, 그래, 어? 뭐 오히려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걸면 더 공이 안정감이 있다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공이 조금 짧아. 들어오면서 푸시 때려, 그냥. 그래, 그냥 때려, 그냥, 푸시. 그래, 오히려 그렇게 치는 게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스윙이 제자리에서 치더라도 훨씬 더 힘있게 가잖아. 근데 애매하게 여기 서가지고 네가 쎄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땡겼어. 공을 이렇게 천천히 우고 있어. 여기 힘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 후, 제자리, 들어가고, 아니면 하고, 이쪽에 왔어. 그럼 왼발, 전, 그지? 전, 제자리, 연결, 그러면 땅. 어? 그니까 여기서 보통은 백드라이브를 걸고 핫 쪽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뒤로 잘 가. 근데 핫 드라이브고 백 쪽으로 갈 때 잘 안 가. 뒤로. 자꾸 이 쇼트, 이 봐봐. 지금 자꾸 요것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거기서 제끼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해봐.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 근데 공 이렇게 왔어.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고, 빡, 이렇게. 들어가봐. 들어와, 다리가 들어오라니까? 아니, 그 발이 왜 들어와? 오른발 들어오라고, 오른발. 이렇게 들어오라고, 오히려. 아니면 푸쉬를 치든가. 그래, 그냥 위에서 툭 쳐버리면 되잖아. 그래, 오히려 그렇게 치는 게 낫지.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또 빠져? 아, 치고 몇 빠지냐고요? 어. 딱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야지. 다시. 어, 걸었어? 들어와. 그래. 그 자리에서 받아야지. 그 언제 빠지고 있을 거야? 자, 랠리가 됐어. 걸었어? 쭉. 그 다음에 제자리. 어? 어, 다시. 랠리가 됐어. 들어와. 다시. 자, 랠리가 됐어. 들어와. 그 다음에 제자리. 그렇지. 다리가, 어? 그렇게 전후가 되면서 내가 조금 볼을 치고 들어가는 상황과 연결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떨어지지만 말라고 하니까. 누가? 코치들. 어떤 코치가? 어떤 코치가? 왜? 내가 언제 떨어지지 말라고 했지? 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넘기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붙어서 치라고 하는 거지. 쭉, 그래, 쭉. 어?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짧으면 이제 들어가고 꼭 굳이 이게 꼭 한 번 한 번 하라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자리에서 하다가 좀 짧게 왔으면 탁 들어가기도 하고. 어? 다시 그거 뛰지 말고 자 다시 그거 했으면 이제 여기 왔으면 화로 잡아야지. 자 아예 다시 하나, 막 무조건 들어오지 말고, 공이 좀 짧다고 느껴야지 들어오지, 넌. 자, 다시. 그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 툭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그 판단이 안 된다고. 그걸 보고 들어가면 막 늦는 것 같아요. 공이 좀 떠오네, 이걸 판단하는. 그건 사실 공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뭘 보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얼만큼 쭉 이렇게 했느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블로킹 자세를 갖다 주면은 빨리 올 것이고. 이 사람이, 어? 어? 이렇게 되면 짧게 온다고. 다시. 그 자리에서 걸어봐. 그 자리에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애매하다고, 너. 더 가라니까, 뒤로. 어. 더 거기서 걸어봐. 그래. 그래. 차라리 거기서 그냥 연결이잖아. 그냥 묻혀. 그지? 자,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거 들어와야지, 이제, 오른발이. 쭉! 그래. 이렇게 돼. 여기서 봐봐. 이게 앞으로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야지.
하나, 쭉. 이게 더 안 된다고. 스탠스를 딱히 잡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밀어서 공을 보내는 게 많아. 근데 걔가 좀 채잖아. 무조건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난다. 그게 팔로만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퉁 쳐주는 것 같이. 근데 이게 네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간을 만들고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공간을 딱 만들고 이렇게 어? 다시 해봐. 왜 안 들어왔어?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냥 편하게 그냥 툭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다시. 그래, 그런 느낌. 그거를 네가 제자리에 있었으면 기다렸다 또 땡겼을 거라고. 맞잖아. 정점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을 텐션을 같이 이용해 줘야지. 그렇지. 어? 그러게 약간 잔스텝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렇지. 이게 뭐 이만큼 들어왔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발짝 뛴 것도 들어온 거야. 하나, 쭉. 그렇지. 쭉.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 제자리. 다시. 하나, 쭉. 쭉. 그래. 빨리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다리가 11자였냐? 들어오면서 쳤냐? 나가면서 쳤냐? 어? 나갔어? 그럼 다시 11자 잡아주기. 이제. 얼면서 빠져나가. 쭉! 들어와. 쭉! 그렇지. 자! 그렇지. 어?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낫다. 아,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나이스. 어? 눈을 감아도 잠이 잘 안 와. 널 만날 생각이 두근두근 잠.